참석하신 김에 최근에 북한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과 또 대통령께서 대화를 제의를 하셨는데 북한이 좋아하는 출책이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는데 미국하고는 마치 뭔가 물밑 교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이 되면서 당국에서 국민들한테 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3월 초부터 조성된 북한에 대한 군비 상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한만에서 동한만에 위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개성공단 중단 상태는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겠다, 전면전을 하겠다 하는 군사적 움직임이나 관련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여러 가지 수사적 위협이나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지도할 가능성은 가시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저희 군은 여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하게 도발 관련된 징후가 필출돼서 나오거나 아닙니다. 몇 번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발한다면은 강력히 대응한다, 단호하게 대응한다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유교적, 정치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신속히 대화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를 지난번에 통일부 장관이 대화를 이야기하고 같은 날 대통령께서 대화를 제의한 걸로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게 한 일주일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통일부가 대화 제의를 한 게 이게 우리 국방부의 무슨 대응 태세나 이런 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 뭔가 국방부의 대응 태세와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네, 국방부의 대비 태세는 현재 상황과 연계가 되고 맞물리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비 태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모집들의 대체 진보 이슈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민중의 소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